설악산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라이딩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을까. 엄청 예뻐요. 가을 캠핑이 이런 맛이 있군요.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자전거가 무사히 밤을 보냈네요. 기특해. 혼자서도 잘 지내고 지난 13년을 잘 버텼어요. 자전거 하나로 세계여행했어요. 좀만 더 버텨줘, 럭키. 이름이 럭키예요, 제 자전거 이름. 아, 짐을 실으러 갑시다.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약속이 있어요. 그 팔로워 한 분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셨어요. 이 강원 씨 쪽 동네 분이시래요. 만나서 아침 식사하고 설악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한국 와서 팔로워 분을 만나는 건 처음이에요. 네, 아직 한국에 팔로워 분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광입니다. 만나주시는 분이 계셔서. 아, 안녕하세요. 자전거를 쭉 옆에다 세울게요. 자전거를 실제로 이거 찍어도 돼요? 아, 그럼요. 전 안녕하세요. 같이 찍어도 돼요? 같이 아, 한 장 찍고. 같이 너무 좋죠. 일단 진짜 이름이 럭키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전 너무 신기해 지금. 한국만 갖고 있는데 막 스크린이 있어. 사실 저도 캐나다에서 한 7년 8년 살다가 진짜요? 돌아온 지 3개월됐거든요. 사실 저도 다 신기한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아바이 순대가 유명해서 제가 한번 드셔보고.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아바이 순대. 와, 이거 순대가 엄청 큼직큼직한데요? 진한 거 맛있네. 만나서 반가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지고 연락주세요. 네, 다음에 또 캠핑 한번 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만남 갖고 직접 노브랜드 가게까지 차로 태워주셔서 얼른 쇼핑 보고 이제 설악산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을 검색을 해보니까 설악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악 예약을 해놨어요, 캠핑장을. 그래서 오늘 라이딩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을까. 왜냐면 잠잘곳이 있었고 우선 산은 하나 넘어야 되는, 산 오르막을 올라가야 된다는 점은 힘들겠지만 그렇게 오르막이 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장거리는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겁게 캠핑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설악산을 처음 가나? 기억이 없어. 설악산 처음 가는 것 같아요. 설악산 올라가는 옛 길인데요. 가을에 설악산이라 딱 좋은 시기에 왔죠. 이렇게 경사가 좀 심하게 섰어요. 그래서 힘들어. 잠깐 쉬고 있어. 그리고 이게 옛날 길이라 길에 전혀 공간이 없어서 차 지나다니면 좀 위험해. 그 옛 길이 있고 새로 만든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옛 길로도 많이 올라와요. 우리 주말이기도 하고요, 토요일이기도 하고. 근데 차들은 다들 조심히 달려주는 편인데 그래도 조금 약간 갓길이 없으면 좀 미안하긴 해요, 제가. 저 때문에 이렇게 좀 들어가신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길은 같이 나눴어야죠. 그래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간도 내주시고 조심히 가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아까 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한 명은 엄지척, 한 명이 이러는 거예요. 차창으로 와서 아 귀여워 완전해서 막 저도 엄지척 했죠. 아, 이런 것 때문에 막 여행하면서 그냥 웃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응원해 주실 때. 자, 다시 달립시다. 이렇게 한번 쉬고 나면은 좀 달릴 때 덜 힘들긴 해요. 그래서 쉬는 것도 좋긴 해요. 이 경사가 좀 심한 데도 있고 안 심한 데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 산 풍경 엄청 멋있지 않아요? 아, 역시 설악산. 와, 가을이라 설악산이 예쁜 옷을 입고 있네요. 아야야. 여기 좋은 게 차들이 천천히 가. 힘들어. 대박 급경사. 와, 진짜 멋있어. 경사가 너무 심하게 져서 지금 차 안 올 때
지그재그로 타고 있어요. 근데 와, 풍경이 진짜 멋지네요. 참고로 이거 지그재그 안 하면 못 타요. 이거 끌어야 돼. 아, 그리고 한 가지, 저 담배 안 펴요. 근데 숨소리가 이게 좀 거칩니다. 양해 부탁해요. 오르막길이잖아. 안 힘들 수가 없어요. 아휴, 와,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손꼽히는 산은 어딘가요? 설악산인가요? 진짜 멋있어요. 와, 해질녘이라 그런가 차가 별로 안 다녀서 지그재그 탈 수 있어 좋아요. 아휴, 힘들어. 자전거로 가면 좋은 게 천천히 갈 수 있는 점. 천천히 가면 천천히 볼 수 있죠. 차는 너무 빨라요. 그리고 차만 타면 저 자요. 그래서 차로 여행하면 안 돼. 자, 차가 오면 이렇게 옆으로 비켜주고. 아, 오르막 진짜 미쳤다. 옛날 도로라 경기가 심해요. 좀만 더 갑시다. 좀만 더. 저 반사 거울 진짜 좋아요. 와, 설악산. 와, 진짜 멋있어. 아, 나. 와, 설악산. 와, 오르막. 저기 오르막. 저기 오르막 하나 오르면 정상인 것 같아요. 아, 아까 고생하며 올라온 길 보인다. 미시령. 오래된 길에 정상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이제 해가 지려고요. 사슬 못하는 걸 피하기 위해 사슬 가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추워. 바람 불어. 아, 너무 힘들었다. 자, 이제 내리막 시작. 와, 여기 급경사 장난 아니에요. 와, 완전 위험해. 아, 그리고 진짜 추워요. 진짜. 아, 해지고 산속이고 내리막이니까 막 뼛속까지 추운 그런 거 있죠. 막 손가락도 지금 막 얼 것 같고 발가락도 얼 것 같고. 괜찮아, 괜찮아. 좀만 더 내려가서 다시 내리막 집중. 화이팅. 와, 물 진짜 맑아요. 와, 오, 물 진짜 맑아요.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와, 이런 데서 한여름에 물놀이 하면 진짜 재밌겠어요. 와, 대한민국 풍경. 와, 와, 아,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감탄사밖에. 와, 진짜 멋있다. 근데요, 진짜 추워요. 아, 너무 춥다. 아, 추워. 아, 그 캠핑장에 뜨거운 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샤워하고 이제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고 싶어요. 얼른. 와, 여기 자전거들을 감사하게 놔줬어요. 좋다. 아, 그 산 정상. 오, 진짜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도 브레이크가 잘 잡아줘서 다행이었습니다. 미시령 예키우. 조심하세요. 경사 엄청 졌어요. 항상 아쉬움이 드는 거. 아, 한 시간만 더 있었으면, 해가 한 시간 뒤에 졌으면 좋을 텐데. 해가 지고 있어. 아야야. 아, 여기는 세븐일레븐도 있고, 여기 번화가요. 아, 다리가 막, 아, 다리가 엄청 뭉친 느낌. 오르막 진짜 힘들었어. 맞아. 일단 산 이유는 전조등 홈이 좀 달려고. 어두워지고 있어서 이거를. 용대 자연휴양림. 어둠 속에 도착해서 좀 아쉽네요. 좀 밝을 때 도착해야 막 주변 풍경도 보는데. 그니까 여기 체크인을 해야 되네. 안녕하세요. 저 캠핑장 예약했는데요.
경희? 아, 네, 수리공구요. 지금 어둠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아,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두우니까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게 정확히 캠핑장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불빛 나오면 뭔가 보이겠지. 이게 한 3km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국립공원 휴양림이기 때문에 무서운 건 없어요.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인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쪽이기 때문에 무서운 건 없고, 그냥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나,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현재 막 불빛이 보여요. 그냥 가로등이네. 저기 휴양림 건물인가? 그 휴양림이 건물 안에 머무는 것과 텐트로 나뉘어요. 그래서 저는 텐트를 선택했고요. 남냄새 좋다. 와, 물소리도 장난 아니고. 아, 야영장. 저 오르막길 올라야 돼. 아이, 경사가 무지막지하네.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설치를 마쳤습니다. 아, 그리고 신기한 게 쓰레기 봉투를 사야 되더라고요. 근데 쓰레기 봉투 500원. 저는 세계에 가면서 쓰레기 돈을 내는 건 처음 봤어요. 원래 쓰레기는 무료로 버리게 해주는데, 한국은 쓰레기 버리는 비용을 이렇게 따로 내나 봐요. 500원은 헌값보다 더 싸죠, 요즘에는. 샤워장 쓰는 방법은 카드를 댑니다. 이걸로 찍으면은 남은 시간이 나오는데요. 이거 10분. 10분에 1,000원. 10분, 1,000원만 줬어요. 할 수 있어. 10분이면 충분해.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나옵니다. 시계 다시 하면 멈추고. 옷걸이가 없네. 야. 이게 옷걸이야? 샤워 다 했는데. 아직도 3분 남았어요. 10분 중에. 샤워가 굉장히 빨리 되더라고요. 4분 만에 끝냈나? 서두르다 보니까 한 3분은 따뜻한 물 천천히 즐기고. 자, 이제 샤워를 이 시간에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네요. 화장실이 위에 있어요. 여기 콘센트 꽂는 데도 있어서 지금 핸드폰 충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전 잘 되나? 저녁을 해봅시다. 음식물용이랑 일타는 쓰레기 두 가지를 나눠서 줬네요. 500원 둘에. 오늘 저녁 요리는 새송이 버섯 양파에다가 버섯 소불고기, 그 다음에 즉석밥. 밥을 먼저 하려고 해요. 이걸 제가 인터넷으로 봤는데 플라스틱 용기가 젖병 쓸 때 용기랑 똑같대요. 그래서 가열해도 된다고 해서 물 넣고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지금 추워서 입김이 나와요. 조금만 더 끓인 다음에 그냥 저대로 냄비로 두면 될 것 같고요. 우잉. 우잉. 와, 버섯 너무 많은데? 그냥 버섯을 다 넣겠습니다. 이거 남으면은 애매해요. 버섯이 다 쫄아들었어, 다행히. 밖깔 진짜 컸는데 막상 넣으니까 뭐 별로 없죠? 버섯 그리고 좋아요, 원래. 국물 다 쫄았다. 오케이, 바리. 됐다. 햇반에서 김 나오죠. 밥 잘 익었어요. 진짜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엄청. 깔끔히 말끔히 다 먹어치웠습니다. 밖에 추워서 이거 닫았어요. 저녁 이제 설거지 다 하고 쉬는 시간.
노브랜드 과자인데 사봤어요. 듀오링고 할 시간. 57일째. 간밤에 추웠어요. 잠은 깊게 못 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자전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계속 점점 더 추워질 텐데 캠핑을 어떻게 하죠? 밤에 자다가 원래 추워서 왜 지퍼 잠갔어요. 사실 지퍼 잠그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답답해서 몸의 움직임이 제한되거든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자다가 추워가지고 지퍼 올리고 잤어요. 물소리는 계속 들려서 좋은데 약간 그 백색소음 느낌. 자연 속에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함. 아. 우와, 풍경 진짜 멋있는데요? 앞에 시내가가 이렇게, 와, 하루 더 머무고 싶은 욕심이 생길 만큼 엄청 예뻐요. 간밤에 추위 속에 잠 보람이 있었네. 낙엽 떨어지는 이 낭만. 가을 캠핑이 이런 맛이 있군요. 낙엽 떨어지는 걸 보면 커피를 마시려네. 캠핑장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루 더 머물까 말까 고민 중. 낙엽 떨어지는 모습 보니까 더 머물고 싶어. 계란은 지금 6개 삶고 있어요. 이 계란이 쬐끔해요. 그래서 사실 계란 두 개, 한 개 반이 하나로 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구운 계란이에요. 따뜻하게 먹으려고 지금 뜨거운 물에 끓이고 있습니다. 계란 진짜 찌끄맣죠? 구운 계란 정말 좋아요. 하룻밤 더 머물기로 했어요. 낙엽 떨어지는 걸 보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밤에 춥긴 한데 적응해야죠, 그런 거.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책 읽고 여유롭게 보내려고요. 혼자 영상 편집하고 번역하고 혼자 블로그 사진 편집하고 블로그 글 쓰고 여유롭게 다니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목표예요.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있으면 아, 너무 평온해요. 사실 차들이 다 선텐을 너무 진하게 한 거예요. 저는 세계여행하면서 선텐 이렇게 심하게 한 나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선텐은 불법이고 한국도 불법이긴 하죠. 근데 너무 관용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 도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깜빡이를 켜는 이유도 내가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알려주는 위한 소통이고, 그리고 서로 운전자들끼리 서로 눈을 마주쳐야지 대충의 어느 정도의 감각이 생기는데, 차들을 지금 다 선텐을 너무 심하게 해서 운전자가 안 보기 때문에 서로 뭐랄까, 선텐을 하면은 시야 확보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응이 느려요. 선텐을 뭐 30%, 32% 이하로 그렇게 하면은 술을 반 병 마시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특히나 저는 길 위에 운전자들의 그런 안전 운전만 믿고 자전거를 타는데, 아니 저는 자전거라는 게 무서운 거죠. 확인해봤더니 달을 밤에 안 보인다고 시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어제 막 좀 기분이 참 막
앞으로 자전거 어떻게 타지 막 걱정도 하고 막 아니 이렇게 도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인데 안전하고는 도로 위 안전은 절대 타협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막 제가 자전거 여행한다고 해서 안전을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자전거 여행을 하는 게 목표예요. 다들 선택을 그렇게 진하게 하니까 저는 너무 불안하고 아 그래서 어떻게 자전거 여행을 해야 되나 막막하고 전 세계 저는 아프리카에서 자전거하고 중남미에서 자전거하고 뭐 동남아시아, 유럽, 뭐 오시아니아, 북미 다 자전거 탔지만 이렇게 선택이 심한 날은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고 자연 풍경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놓여요. 그래서 하루를 더 예약한 거예요.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세상에 쉬운 게 없어. 각 나라 갈 때마다 이런 어떤 그 도전 과제가 주어져요. 어쨌든 그냥 오늘 하루만큼은 있고 편하게 쉬려고 합니다. 지금 밑에 내려가서 이거 게이트 이거 샤워카드 바꿔야 돼요. 쉬려고요. 아니요, 그냥 텐트에서.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숨 자고 책 좀 읽고 좀 날씨가 추워요. 보통 이렇게 쉬는 날은 이것저것 수선할 게 있어요. 어제 여기서 요리하다가 칼로 이거 여기를 구멍 냈어요. 신발도 빵꾸 나서 이거 좀 수리하고 아니 이거 나이키 신발 산 지 1년 반 됐나? 근데 막 구멍이 송송 나. 여기도 구멍 나고 막 여행 중 처음으로 나름 그래도 비싼 신발을 샀는데 구멍이 송송 나는 이상한 제품을 고르다니. 수리킷을 아마 엿다가 둔 것 같은데. 저 데카틀론에서 산 건데 파란색이라 너무 확 찌는데 그래도 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확실히 얇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바람이 막 빠지고 있어 아침에. 이거 진짜 유용해요. 이거 멀티투르. 신발 수선 처음 해보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 이거 구멍 쬐끔했는데 그냥 놔두니까 계속 커졌어요. 역시 모든 건 처음에 수리를 해야 돼요. 처음에 수습을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커져요, 이게. 신어볼까요? 별로 티 안 나잖아요? 이렇게 딱 막상 이렇게 딱 신으면은 티 안 나. 진작 수리할 거예요. 손 씻고 올게요. 애프터눈 티를 만들려고요 합니다. 금발 끊네요. 너무 배가 고픈 관계로 그냥 바로 저녁을 하겠습니다. 여기 차 놔두고 파스타 먼저 끓이죠. 숟가락 꽂기 신고 이걸 하면 안 넘친대요. 파스타가 은근 끓이는 게 오래 걸려요. 그 이거 사실 물도 많이 먹고 그래서 와일드 캠핑 할 때는 은근 이것 때문에 불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스토브가 불량 조절이 안 돼요. 불을 좀 작게 하고 싶으면 제가 직접 냄비를 들어야 돼요. 요리할 때 양파 이렇게 볶을 때 올라오는 냄새 이거 정말 좋아합니다.
피지 에어라인 뭐 한 2년 전에 있었나? 가방에 아직도 있네요. 이거 넣읍시다. 이거는 중국에서 어디서 챙겼는지 기억도 안 나. 아무튼 이건 소금, 후추 섞인 거. 후추는 따로 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냥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버리기 싫어. 2년 동안 가방에 넣은 건데. 평범한 파스타죠. 오늘 자전거를 안 타서 그런가 아마 미친 듯이 맛있진 않네요. 먹을만해요. 근데 파스타 너무 요리 많이 했다. 항상 파스타 양 조절 못해요. 너무 적게 하거나 너무 많이 하거나. 마지막 한 숟가락 깨끗이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러 갑시다. 이제 물이 엄청 차요. 정리하고 떠나려 합니다. 아, 설악산 가을 진짜 최고로 보였었어요. 춥긴 했지만 낙엽 떨어지는 거 진짜 최고였어요. 떠나기 전에 쓰레기 분리수거 해야죠. 한국만큼 분리수거 잘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배출하는 데는 한국밖에 없었어요. 진짜 대단한 거죠? 음식물 쓰레기 여기 버리고 플라스틱, 종이, 하는 쓰레기.